3부에는요 두 분의 규탄사와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 공연, 초중고등 다양한 각 세대와 민관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수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발표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도약을 기원하는 퍼포먼스인 기상 5.9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마치는 끝까지 함께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3부 첫 순서로 북한 서해도발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첫 규탄사는 부산 보훈단체협의회 강성희 회장님께서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규탄사,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 수호 호국 영웅들의 영정 앞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고, 이분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나라 사랑 결의를 가지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북한은 6.25 남침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어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휴전협정 체결 후에도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해왔고, 이로 인한 우리 민, 군이 희생자가 무려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김정은 집단은 지금도 6차 핵실험과 신형 ICBM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며 무력 적화 통일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 모드, 남북 교류를 외치면서 뒤로는 간첩을 보내 테러를 자행하고 국내 친북, 종북 좌파 세력을 이용하여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내외 친북, 종북 좌파 세력들은 사사건건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정부와 국민들 사이를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북한 인민들을 굶어 죽이고 있는 김정은을 두둔하는 정신 못 차리는 헛소리를 장권에처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김정은이 끊임없이 불안과 위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갈등하고 국론이 분열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국가 수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단합된 국민의 힘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춰야 이 나라의 불행한 미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자의 나라와 휴전 중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겠습니다. 한민족 한형제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섣부른 화해론과 햇볕 정책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의 하나된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자주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우리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기주의와 중국의 눈치를 본답시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멀찍악한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방어를 느슨하게 하는 것은 결국 적을 돕는 이적행위임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살림살이가 거덜이 나고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용봉 종북 좌익 언론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렇듯 국민을 호도하고 혹세무민하는 행동을 즉각 멈추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고 지켜내는 일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제2회 서해 수호인화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제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으로 인한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이분들의 희생이 급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규탄사를 가름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부산 보험단체 협의회 회장 강승희.
하겠습니다. 자, 박수 소리가 너무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박수 칠까요? 자,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